부위에 따라 날개, 관자, 꼬리까지 먹는 방법이 다르지만 내장은 독성 때문에 먹지 않는답니다. 내장은 빼주시고요. 자, 첫 번째는 관자를 이용한 요리입니다. 관자 뭐 무조건 맛있어요. 떼어낸 관자를 깨끗하게 손질해주면 요리 준비 끝. 차르르르 윤기 보이시나요? 나른해지는 봄철 입맛 역시 떨어질 때 입맛 도둑을 잡아주는 키조개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시고요. 우와. 다음 순서 관자를 익혀주는 건데요. 관자 양에 비해서 그릇을 너무 큰 것 같아요. 팔팔 끓고 있는 물에 관자를 넣고 데치듯 익혀줍니다. 익힌 관자의 아삭한 맛을 살려주는 채소를 넣고 마늘, 고추장 양념을 넣어 쉐킷쉐킷 섞어주면 진짜 먹어보겠어. 아이고 뭐 판단특이 카운터를 자아내는 그 맛, 빨간 맛, 궁금해, 허니. 완전 궁금해요. 다이어트들의 식욕까지 자극하는 비주얼. 매콤하고도 달콤하다. 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. 담백한 관자와 아삭한 채소의 채소보다 관자가 조화. 더 많아 보여요. 키조개 관자 무침 되겠다. 허벌나게 만나겄어이. 아따. 아우 저기 두 점씩, 석 점씩. 두 번째 관자 활용 요리. 채썬 무, 양파, 매운 고추를 끓이고 맑은 무, 맑은 무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콩나물을 푸짐하게 넣는 게 포인트. 쿠쿠리. 그 위에 관자까지 올려주면 요리 끝. 아이 관자를 어머나! 관자를 끓이면 투명했던 국물색이 뽀얗게 변하는 마법이 일어날지니. 너무 시원하겠다. 야 이거는 해장으로 그냥. 야. 눈 깜짝할 새 완성된 키조개 관자 맑은 탕. 아유 진짜 국룰이다. 봄철 건강식 따로 챙길 것도 없지라이. 탱탱한 키조개 관자에 콩나물을 더해 한 입 딱 먹으면 바로 요거지라. 두 번째 부위별 요리. 이번에 날개를 활용한 요리입니다. 얼핏 보면 흔히 먹는 곱창이 생각나기도 하는 키조개 날개는 전으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. 채소는 잘게 썰어주면 되고요. 아, 어머님 진짜 요리 정말 잘하시네. 키조개 탕탕이. 날개 무슨 맛이 나요? 좀 쫄깃쫄깃한 맛이 나지? 쫄깃쫄깃한 맛? 쫄깃쫄깃한 맛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하게 썰어야 된다고. 또 타자. 계란. 손질한 채소와 키조개 날개 부침 반죽을 섞어줍니다. 동의보감에 따르면 키조개는 오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의 덮기를 없애주며 열을 내리고 잊을 뿐만 아니라 하열을 멎게 하고 기를 보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. 관자만 먹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도 먹는구나. 또한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반면 지방 함량은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제격이라는 말씀.